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스스톤 새로운 확장팩 카드를 공개하게 된 철면심 김종수고요. 오늘 같이 카드 공개에 도움 말씀을 주실 크라인씨 백학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저 뭐 그냥 항상 그랬듯이 하스스톤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제가 상하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팩 기부를 해드렸어요. 아, 한 팩. 감사하게 받으시고. 한 팩만? 네, 한 팩만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뭐 전설 카드 나왔다. 아. 황금 수정핵 나왔다. 아. 황금 수정핵 지금 이제 그 패치돼서 네네. 가로 3200가로 주거든요. 그쵸. 네, 이제 실제로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확장팩 카드를 공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하게 될 카드를 크라인씨 백학수 선수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오늘 저희가 같이 네네. 공개하게 될 카드는 비비카 시체 과부검이라고. 네. 아, 밑에 이제 아마 이게 영상이 나가고 있겠죠. 네네. 네. 죽음의 메아리 카드가 이제 네. 비용이 감소하는 다소 파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5코스트 사륙이란 좋은 스탯을 갖고 있고 야수 카드예요. 네. 근데 사냥꾼이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확장팩이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더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메타에서 딱 이 카드만 추가됐을 때 일단 사냥꾼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카드가 추가됐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사냥꾼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사냥꾼의 대표 전설 카드 뭐 사바나 사자 같은 사바나 카드가 세이자? 있고요. 아, 좋죠. 뭐 감염된 늑대라던가 감염된 늑대 인자한 할머니 이런 굉장히 많은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네. 사냥꾼 직업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하수인들하고 이제 같이 쓸만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각준 선수는 이 카드 나오면 참 잘 쓰시겠네요. 제가 사냥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항상 사냥꾼을 제가 많이 플레이를 했고 네. 평가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평가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사냥꾼 평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아 그럼요. 평가를 해주시는데 사냥꾼에 대해서는 거의 뭐. 예. 네. 이 카드는 일단 너무 느리고요. 너무 느리고 사냥꾼은 1, 2, 3을 해야 돼요. 왜죠? 초반 필드를 강하게 안 나가면 너무 이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영웅 능력 자체도 필드 싸움 도움 안 되고 네. 뭐 광역기라든가 뭐 드로우 카드나 뭐 힐 카드도 많이 없고 뭐 힐 도발 이런 거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초반이 잡히지 않으면 조금 애매한.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데 단 하나 생각이 다른 게. 5코스트에 야수 카드가 좋은 게 많아요. 아, 뭐, 예, 뭐 가시덤불 호랑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툰드라 코뿔소 날뛰는 코도 이런 카드들이 그리고 이번에 너클스까지 있잖아요. 네. 오마나의 사냥꾼 제일 좋은 카드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리로이 젠키스. 리로이 젠키스 사냥꾼 카드지만 모든 직업이 다 쓸 수 있는 이 카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느린 면이 좀 있고 아 조금 느리다 사냥꾼이 네. 안 맞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확장팩 카드 우리가 모르고 지금 현 메타에서 네. 딱 이 카드를 딱 넣고 사냥꾼 덱을 짠다고 했을 때 이 네. 카드에 대한 점수 10점 맞춰요 몇 점? 하나 둘 셋 2점 주겠습니다. 2점이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네. 2점을 드린 이유는 네.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어요. 아 일러스트가? 저는 괴수들을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약간 지저분하게 생긴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네. 굉장히 무섭고 뭔가 꺼림칙한 네. 야수 하수인 저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저 예전부터 야수 냥꾼 뭐 이런 야수 사냥꾼 덱 같은 덱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만약에 발매가 된다면 첫날에 이제 넣고 써보겠다. 황금으로 만드실 거예요? 절대 안 만들. 왜 안 만들어요? 왜 일러스트 마음에 드는데? 제가 네. 월드 챔피언십 우승해서 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네. 그때 만들겠습니다. 아 돈이 너무 많아지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주체할 수 없이 많아서 카드팩을 몇백 네. 개씩 사서 그때 만들겠습니다. 아 그때 만들겠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어떤 카드가 네. 시체 과부검이라는 어떤 사냥꾼 카드고요. 네. 5코스 사륙이라는 준수한 스텔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죽음의 메아리 카드의 비용이 이 감소하는 특수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냥꾼이니까 네.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쓰기가 애매하다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또 방송 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좀 비슷했어요. 사냥꾼이니까 네.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사냥꾼의 어떤 컨트롤 덱을 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답이 안 보인다는 생각인데 새로운 카드를 조금 이제 추가를 해줬겠죠. 죽음의 메아리 같은 그걸 좀 기대해보고 있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예. 아, 여보 오늘 제가 새로운 카드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굉장히 재밌는 기회였고 뭐 글로벌 게임즈도 이제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선수로도 활동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4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뭐 이 뭐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이미 결정이 됐겠죠? 아 우선은 뭐 지금 8강 경기 앞두고 있지만 네. 솔직히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아 걱정이 네, 전혀 안 돼요? 뭐 4강부터 이제 오프라인 파이널 네. 유럽에 가서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한 99% 도착하지 않았나. 아, 99%? 네, 이게 뭐 비행기 타면 8시간 9시간 걸려요. 근데 한 8시간 반 정도 왔다 지금. 아 8시간 네. 반 정도 왔다. 30분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네. 거의 다 왔고. 아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 너무 좋아요. 물론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흑역사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30분 남고 여기 다 왔는데 내리기 전에 다시 회항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도 물론 같은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중계하는 입장으로 정말 응원하고 있고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하신 얘기가 꼭 성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때까지 철면심 그리고 크라니씨의 확장팩 새로운 카드 공개였고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카드는 시체 과부검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새로운 확장팩이 나오면 또 이제 하스톤 재밌게 많이 즐겨주시고 이제 크라니씨 선수 또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자, 인사 한번 끝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고. 본 영상은 강압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며 본 영상으로 인해 크라니쉬 선수의 패기에 눌리게 되더라도 영상 제작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카드를 이제 10점 만점 2점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되게 잘 쓰요. 막 요새 막 패치스처럼 엄청 잘 쓰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본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 뭐 저는 항상 카드 평가 잘 했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잘 못 알아보시는데 네네. 저는 항상 맞는 말만 했고 뭐 이 카드가 잘 쓰인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네. 말 잘해야 돼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네. 자, 하스스톤 하면서 네네. 클로즈 베타 막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정말 오래 했죠. 사냥고 4년 동안 했는데 그쵸 앞으로 사냥고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지킬 수 있어요? 대회에서도?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많이 쓰요 그러면은 상대 진짜 진지한 대회에서 우리 둘이 만났는데 네. 사냥꾼 쓰면 거짓말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예전부터 렉사를 해온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네네. 제가 확실히 잘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사냥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너무 모든 대회는 그러니까 한국 대회에서만큼은 한국 대회. 네, 왜냐면 어차피 외국 친구들은 이 한국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대회에서는 만약 이 카드가 만약에 쓰인다면 네. 크라니쉬 선수는 사냥꾼은 덱을 안 가져오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아 예, 그럼요. 이거 제가 막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 예, 제 말이 맞기 때문에 네네. 제 말이 맞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한치 후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라니쉬 선수가 이런 약속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확장팩에 정말 좋은 중매 메아리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크라니쉬 선수가.